네, 기업 공개 IPO라고 하죠. 최대업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지난주 이제 증권 신고서 제출했다는 말씀드렸고 이제 공모 절차에 차근차근 진행 중인데 현재 그 임직원들의 우리 사주 청약 진행 중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아직 뭐 일반 투자자들의 청약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음 달에 시작되거든요. 일반 투자자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 뉴스가 오늘 이렇게 다뤄야 되느냐 좀 의아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현재 이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사주 청약이 진행 중이고 그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어떤 일들 그런 것들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너무 그래요. 재미있는 부분도 많고 아마 일반 투자자분들한테도 네, 네. 상당히 도움이 될 수 그렇죠. 있는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 네. 충분히 이제 좀 취재를 한 다음에 오늘 좀 충분히 말씀을 드리려고 좋습니다. 이렇게 좀 아이템을 갖고 왔습니다. 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난 7일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고요. 그리고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지난 이제 금요일이었죠. 지난 10일에 임직원들한테 이제 우리 사주 배정 수량을 각각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IPO를 할 때 이제 임직원들한테 일정 부분 좀 우선적으로 수량을 배분을 많이 해주는데 이게 1인당 적게는 그러니까 이게 근속 연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적게는 뭐 600여 주부터 많게는 한 1,500 주까지 받으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한 주당 지금 공모가 범위가 25만 7천 원에서 30만 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네. 상단인 30만 원을 가정했을 때 뭐 1인당 2억 원대. 혹은 많게는 4억 원대의 그 청약 자금을 좀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임직원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기대도 되면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부담을 또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결정인데 지난 10일 날 이제 각자한테 배정 수량을 통보하고 네. 오늘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그 금요일 날 보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제 수량을 입력해라라고 네. 처음에는 그 공지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수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일단 조달할 계획을 내가 세워야 되고 네. 내가 뭐 대출을 얼마를 받을지 내가 또 지금 투입할 수 있는 돈은 얼마가 있는지를 또 따져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불과 주말을 포함해서 4일 정도의 시간 여유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이 좀 불만을 좀 호소하기도 하고 네, 네. 좀 이걸 좀 늘려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기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어제죠. 그러니까 네. 그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어제 늦게 우리 사주 조합에서 그렇다면 이 연장을 하겠다 기한을 그래서 오늘까지 마감하지 않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 네. 나흘 정도 더 연장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직원분들의 좀 다급한 마음은 조금 여유가 생긴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직원들 내부 뭐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는 아주 활발한 좀 논의가 그렇겠네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러운 분위기이고 네. 직원들도 고민이 좀 행복한 고민일 것도 같은 분위기인데 네. 그 상황이 좀 초반하고 반응이 좀 달라지고 있나 봐요. 예, 맞습니다. 이제 처음에 지난주에 이제 공모가 밴드가 처음 공개가 됐고 또 그다음에 개개인들한테 이제 당신은 얼마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가 이제 통보가 됐으니까 네, 네. 이제 다 계산기를 두드려 봤겠죠. 네. 내가 얼마를 청약할 수 있고 이게 따상을 만약에 소위 따상을 가면 내가 얼마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 있겠 네, 네. 이런 이제 아주 행복한 상상들을 하셨을 텐데 의외로 초기에 그 단톡방에서의 반응이나 어떤 그 커뮤니티에서의 반응은 상당히 신중한 모습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예상보다 그 공모가 밴드의 범위가 생각보다는 조금 높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부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공모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0조 내지 70조 정도의 지금 범위로 공모가가 지금 밴드를 설정하고 있는데 네. 직원들은 내심 처음엔 한 50조 정도 정도로 이게 책정이 돼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네네. 그거보다 이제 높게 나오다 보니까 야 이렇게 되면은 그 상승 여력이 조금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렇게도. 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오르긴 오르겠지만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이분들은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대출을 받게 되면 1년에 이자만 해도 몇백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별로 남는 게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그 수량을 확인하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주말을 지나면서 네. 그 단톡방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이제 아마 주변 가족들한테도 상담을 했을 거고 맞겠죠? 주변에 네. 뭐 주식 좀 한다는 친구들한테도 물어봤겠죠. 그랬겠죠? 지인들한테도 네. 물어보니까 네. 이분들의 반응이 엄청 뜨거웠던 겁니다. 네. 야, 그거 당연히 해야지. 무슨 고민이야. 이제 이런 반응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 날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그 동료들을 만났더니 다들 아 나는 당연히 나한테 배정된 물량 100% 다 하고 이제 1차에서 또 일부 그래도 포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네, 네. 내 거를 다 100% 다 청약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그 남는 주인을 찾지 못한 물량을 다시 2차 청약을 할 수 있는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때도 또 하겠다. 뭐 이런 이제 반응들로 좀 영끌해서라도 어떻게든 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네. 좀 더 우세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을 만하다라고 이제 판단들을 하시는 건데 네. 이런 비법을 또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우리 앞으로 이제 청약에 좀 진짜 참여하실 분들도 참고할 만할 것 같아요. 뭐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가고 있나요? 일단 아쉽게도 근데 네. 이거는 이제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그런 어떤 대출 상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어서 네. 일반 투자자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네. 지금 직원들은 일단은 첫 번째는 가족들한테 그 돈을 차용증을 써서 빌려서라도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심지어 어떤 분은 계산을 다 했대요. 뭐 이렇게 어디 세무사한테 확인을 했나 봐요. 네. 저도 확인된 건 아닌데 뭐 이율을 0%로 잡고 부모 자식 간의 차용증을 썼을 때 뭐 한 2억여 원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단톡방 내에서 혹은 네. 커뮤니티 내에서 이렇게 막 그 꿀팁을 공유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계된 대출 상품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국증권금융이라는 곳에서 한 9천만 원 정도, 1인당 9천만 원 정도 주식담보대출을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사주조합과 연계를 해서 KB은행과 그다음에 신한은행에서 이제 뭐 신용대출 그리고 주식담보대출 역시 또 그런 대출 상품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걸 통해서 이제 하면 상당히 많은 물량을 내 돈을 직접 안 드리고도 상당히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계산을 하면서 다만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상당히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네. DSR 규제 한도가 개개인마다 지금 있는데 그게 만약에 기존에 이미 대출을 많이 받아서 어느 정도 차 있는 분 같은 경우는 네, 네. 이렇게 좋은 연계 대출 상품들이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인이 나지 않는 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최근에 이제 집을 구입한 직원이 있었대요. 네. 그분은 이제 아마 집을 구입하면서 상당히 많은 대출을 끼었을 거고 그래서 DSR 자체가 거의 이제 기준에 다다른 그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아쉽다고 동료들한테 네, 네. 아 나는 배정은 많이 받았는데 이 배정된 물량을 다 소화할 수가 없게 됐다. 지금 딴 데서 돈 꿀 데도 없고 그렇군요. 그래서 상당히 아쉬워한다는 그런 또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주는 1년간 이제 못 파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 먼저 상장 그 절차에 돌입했던 그 그냥 초대어들이 있잖아요. SK바이오팜, 네.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카카오게임즈 등등 뭐 많이 있는데 네. 이때 그 외에 직원들이 우리 사주 수익이 갑자기 이제 커지다 보니까 퇴사를 하신 분들도 꽤 있었다. 맞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직원분들 분위기는 또 어떤지 이것도 또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뉴스를 보면서 뭐 그런 줄퇴사 뉴스를 보면서 네. 부럽기도 하지만 상당히 안타깝기도 한 그런 그쵸. 소식이었어요. 사실은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직원들이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난감한 그쵸. 그런 상황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은 많은 또 일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요즘 배터리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도 참 어렵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 인력들이 줄줄이 퇴사를 하게 되면 정작 그 에너지 솔루션에 투자하려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 이거 좀 불안한데 이런 그렇죠. 생각을 들 수밖에 네, 없고요. 네. 다만 일단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만약에 이 공모 상장 이후에 그 주가가 오르게 되면 네. 뭐 수억 원의 차익이 일단 예상되는 것은 뭐 가정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직원들 내에서도 언제 퇴사하면 좀 우리가 좋을 것이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대요. 그게 보니까 내년 한 3, 4월 정도가
퇴사가 러쉬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2월 달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성과급을 지급하는 달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단 성과급은 받아야겠죠. 연초에. 네네. 받고 그다음에 상장한 이후에 한 두세 달 정도 지나면 뭐 두세 달간의 기간 동안 이제 ETF 같은 패시브 자금들이 네.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을 새로 이제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되니까 한 두세 달 정도는 계속해서 매수를 해 나갈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 2,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즈음 되면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이제 매수가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되고 그런 이제 예상에 아 그러면 3, 4월쯤에 내년 3, 4월쯤에 줄퇴사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우려나 혹은 또 기대를 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에서는 근데 우리 회사가 너무나 지금 성장 전망이 너무나 밝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포기하고 일회성 그 이익을 뭐 좀 챙기기 위해서 네.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더 다닐 수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간다는 게 그게 오히려 손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자 뭐 이렇게 말을 하는 동료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일회성 이익치고는 굉장히 크다 보니까 아마 네. 그런 계획들이 나오는 거고 예. 실제로 만약에 퇴사 러시가 이어진다면 뭐 개인들의 선택이긴 하지만 회사 입장이 굉장히 씁쓸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자 일반 투자자들 이제 한 달 뒤에 청약 일정 이제 함께 하실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를 좀 마무리 해볼까요 우리? 네. 네 일단 일반 투자자들은 다음 달 18일과 19일 이틀간 청약의 기회가 있고요. 뭐 KB증권이나 대신증권 또 신한금융투자 등을 통해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는 많은 숱한 기록들을 세우면서 아마 아주 화려하게 대비를 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공모 규모 자체가 최소 10조 원대 그리고 많으면 12조 원대를 일단은 끌어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한 10여 년 전에 삼성생명이 공모할 때 4조 9천억 원을 끌어들였었거든요. 네. 그거에 비하면 2배 이상 큰 규모로 일단은 공모 자금을 끌어들이는 그런 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모가 상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총이 70조 원대인데 이렇게 되면 일단은 바로 만약에 그 그냥 30만 원에 거래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코스피 시총 3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SK 하이닉스 바로 다음 순위가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뭐 한 20% 조금 더 뛰게 되면 그러면 SK 하이닉스를 제치고 삼성전자에 이어서 코스피 시총 2위까지 오를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아주 큰 덩치를 자랑하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 공모가가 공개되면서 증권신고서상에서 이제 할인율이 그러니까 적정 가치가 뭐 그 중국의 CATL이나 삼성 SDI와 비교했을 때 네. 적정 가치가 112조 원인데 뭐 한 70조 원 정도니까 할인율이 40%가 넘는다. 뭐 이런 이제 아주 호평을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적정 가치가 과연 적정한지 여부도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할인율 자체는 일단 만약에 적정 가치인 112조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할인율 자체는 기존에 코스피 그 상장했던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상당히 할인율이 많이 높은 그런 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간이 많이 좀 지나긴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네, 네. 이게 규모가 너무 덩치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어쨌든 상장 이후에 많은 자금을 일단은 빨아들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시장에는 상당한 충격을 좀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도 미리 조금 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다든지 왜냐하면 네. 우리가 앞서서 뭐 카카오 뱅크 때도 약간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뭐 크래프톤 때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네. 다른 종목의 포트폴리오조차도 잘 좀 관리를 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오늘 지금 다뤘던 이슈 또 포털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렇게 치면 또 성종 기자 단독 보도가 있으니까요. 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 뉴스 이슈 성 기자와 함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